안녕하세요, 김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남다입니다. 비포 애프터 1편이 18년 9월부터 20년 7월까지 1년 9개월이었는데, 그 뒤로 3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3년이. 비포 애프터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뱀 과정,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멋있다. 다시 그린다면, 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디테일하게 그렸지? 저 때? 가장 위험한 상태가 과거의 내 그림이 높아 보일 때예요. 높아 보이네요. 인정하지 말라고. 이때 성유랑 지금 병행을 해가지고 아, 맞아요. 아니잖아. 아, 그러네. 아그리빠. 비너스나 줄리앙이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 더 그려보면 아그리빠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알수 있는데 그리실 때 어땠나요? 디지털이라서 쉬웠던 것 같아요. 쉬웠다고요? 수정도 용이하고 이래가지고. 소묘에서 줄리앙 했을 때는 어려웠는데, 이거 몇년전 글인데, 지금 와서 물어보고. 이 아그리파 완성이 20년 11월인데. 3년, 엊그제일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상황은 분석 잘했다. 소묘랑 병행을 했어요. 정물 그릴 때 어떠셨나요? 사람이나 동물이 이런 경우에는 얼추 비슷한 모양새를 따라가면은 느낌 괜찮다 이러면서 디테일을 살릴 수 있었는데, 정해져 있는 게 있어야 된다 해야 되나? 좀더 어색한 것 같고 어려웠어요. 재미도 없는 편이고. 제도 느낌이 많이 섞여가지고 저도 정물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그 다음 커멀랜드로 넘어왔습니다. 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첫 인물작이죠. 그쵸. 되게 공도 많이 들이고 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 소재를 만나고 미소년이라면 너무 좋아. 모공을 표현하는 게 은근 어려웠어요. 빛이 없는 부분도 피부 질감이라든지 그림자 있는 쪽은 너무 매끈해져 걸리니까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리시는구나.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줄 알았으면서. 머리카락의 덩어리감이나 돌아가고 아직도 좀 어려운 것 머리카락이 조금 더 건조해져야 될것 같아요. 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랑도 비슷하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 결들이 추가돼야 될것 같아요. 그점 외에는 준수하게 잘 그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물로 준 그림인가요? 언니가 선물 달라 해가지고 딱 그랬죠. 반응이 어땠어요? 아, 진짜 좋아했어요, 언니가. 벽에 걸어둘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들어하고, 약간 스포지만 나중에 또한번더이 강아지 그려줬거든요, 목 하나 할 때. 그것도 다 붙여놨어요. 아, 스포를 왜 하냐고. 궁중제비 돌았나요, 안 돌았나요? 아, 공승제비는 안 돌더라고. 최근에 층간 소음 때문에. 잘 그렸어요. 배경이 마음에 들어요. 완성도는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이나 코에 비해서, 아, 근데 3년 전 그림 같다가 지금 얘기하면. 뭐 거쳐? 지금은 조금 더 개선됐을려나요? 아마 소묘 하나 더 하고 끝났던 것 같아서 약간 살짝 돌아갔을 수도 있어. 두개더 했어. 두개더 했어? 했구나. 아, 아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표현 같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 많고. 머리카락만 보더라도 색이 다 비슷해요. 원본도 그랬잖아요. 소묘에서 배운 것들을 섞어 썼다면 공기 원근법이나 이쪽 반사광을 조금 더해주면서 그림으로서 완결성 있게 마무리했을 것 같고, 여기도 머리카락 문제가 아직은 살짝 남아있고요. 맞죠. 그래도 악마의 재능으로 비슷하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좋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이거 잊고 살았어. 사실 마무리를 덜 했어요. 맞아요.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처리하다가 말았고, 외곽 선들이 남아있는 경향이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빛 받는 부분하고 빛을 못 받는 부분은 표현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강도가 다 비슷하게 설정되면서 입체감이 조금 더 낮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 해요? 서로 눈만 마주치고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모티콘을 준비했어요. 맞아요. 원래 카카오 쪽으로, 아, 얘기도 하지 마. 뭐, 메이저로 준비했다가, 라인에는 있죠. 라인에는 다 올라와 있죠. 라인 포에버. 디지털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잘 다룰 수 있었고, 귀여운 거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이거 마음에 드는데, 진짜. 저도요. 왜 떨어졌을까? 동일 인물로 안 느껴졌나 봐. 약간씩 달라가지고, 먼저 한번 수정합시다. 그럴까요? 근데 사실 지금 다른 이모티콘도 그리고 있어가지고. 나한테 말안 하고 따라하고 있었니? 혹시라도 되면 입싹 다들려고. 그 말만 안 했어도 N2에 탈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 왜가리는 왜였나요? 맞아요.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글자로 밀어붙였나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라인에 올라와 있는데 얘 되게 좋아해요.
저희 가끔씩 라인 하잖아요. 이걸 제일 많이 쓰게 돼요. 맞아. 약간 너무 경박스러워서 좋아요. 남다가 학원을 안 나와요. 그래서 난 이걸 쓰지. 왜? 맞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이걸 써. 왜? 맞아. 그럼 둘이 왜 하다 끝나. 맞아. 늦을 때도 왜? 이런 거. 한 번에 머리카락 한 줄기는 진짜 킹받는 포인트가 오당도였나요? 이것도 좋아. 일관성 있는데. 맞아. 너무 일관성이 또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복붙했으니까 사실. 얼굴 같은 건 다 똑같이. 컨셉이 문제일까? 침 뱉으려다가 얼굴에 묻은 것 같이 표현됐잖아요. 맨날 저한테 침 뱉으실 때 이러고 가더라. 아, 얼굴에 묻혀가지고. 침 좀 뱉지 마요, 저는. 코옹이. 코옹이. 코옹이는 그 라인에는 안 냈고 OGQ에 냈어요. 네이버 블로그 살짝씩 글 적을 때 있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로. 인스타도 안 하는 거 무슨. 아니 블로그를. 진짜 그래서 가끔 올려요. 무슨 블로그예요? 일상에서 메모할 만한 것들. 동숲 일기여서 쓰고 있거든. 그런 활동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하고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 꾸준해. 평소에 뭐 하니? 이렇게 여러 개라니까 하나도 꾸준하지가 않아. 반대로 꾸준히 하는 건 뭐 있죠? 사실 그림도 5년 동안 한 게 되게 꾸준한 거예요. 직업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5년을 다닌 사람은 거의 화실 3대 정급이야. 아, 그쵸. 장로. 꾸준히 뭐 하시냐고. 외국 가서 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장르를 바꿔서 드로잉을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드로잉은 그림체를 만들려고 상상하면서 그린 것들이 많죠. 자료 참고를 조금 하긴 했지만 확실히 인체 이런 거를 안 그려보니까 손도 작고 몸 돌아가는 것도 약간 어색하고 보이는데 항상 손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결정하는 단계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확신이 더 생겨야 손이 따라갈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채우면 좋고 인체 비율 같은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양이 부족하긴 했어요. 정면, 측면, 완측면에서 약간 다른 사람이 된. 그러니까 비율도 좀 더 맞아야 되고 자세도 더 자연스럽게 잡아줘야 되고 이 단계로 가면 끝도 없죠. 중요한 거는 장르 바꾸는 것을 시도했다는 거. 뭐 허벅지 너무 길고 자기 키 크다고 막 큰 사람 그려. 요거 뭐지? 요거 귀엽네? 뭐야 저거? 아 저것도 그때 우리 이모티콘 준비할 때잖아요. 오 귀엽다. 고양이 완전 귀여운데? 누가 그렸어? 고양이 선생님이 그린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린 기억이 없으니. 아니야 근데 저 선이 선생님 선이에요. 이거 남다가 그린 거예요? 그래요? 이게 제가 그린 거예요. 아니요 그게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때 저걸로 디자인하는 이모티콘이 있었었는데 내가 이거 가져갈 테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창작을 하기 전에 세계관을 쭉 짰는데 뭐 확대해서 보여드리긴 그렇고 이런 갈래를 만든 다음에 소스를 여기서 뽑아 쓰는 방식이에요. 요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하라고. 몰라. 처음 일러스트로 창작한 시골 분교 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네요. 이 일러스트의 제목들을 정한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서 시골 분교에 다니는 시골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얗죠? 서울에서 온 거지. 보통 이게 서울에서 와서 이제 시골 소녀와 사랑에 빠져야 되거든요. 아 그런 건데 그동안 끄적끄적 하신 건 있지만 이렇게 완결성 있게 그린 게 처음이다 보니 이대로만 쭉 갔어도 좋은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꾸준히 그렸으면 선 같은 것도 좀 더 잘 해졌을 거고 인체도 그림체도 더 다듬어져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엉이와 올빼미 우체부예요? 판타지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고양이 수인, 강아지 수인 이런 거 너무 흔해가지고 딱 고민하다가 올빼미랑 부엉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둘로 뭔가 캐릭터 하면 좋겠다 해서 쌍둥이하고 한 명 밝고 한 명 약간 어두운 걸로 해서 부엉이는 좀 싸납게 생기고 올빼미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저 컨셉 만든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귀엽다. 올빼미 귀엽고 부엉이 귀 있고 맞아요. 제가 진짜 걸크러시 여성을 좋아하거든요. 그걸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좀 아쉬운 게 뱀의 저 밑에 부분 같은 게 두께감이 없게 그렸어. 의자가 디자인이 조금 단조로워가지고 맞아요. 더 꾸며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뱀이 휘감아서 올라갈 때 이 부분이 의자랑 겹치면서 이렇게 라인이 다 겹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같이 안 보면 이 여자분 머리 위에 뿔이 난 것처럼 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
이런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든 딱 떨어지게 그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고. 제가 꿈을 진짜 많이 꾸는데 하늘 높이 올라가고 구름 속 안에 있고 거기에 착안해서 고래나 이런 배경 같은 거는 다른 일러스트를 좀 참고를 많이 해가지고 창작이라 하기 뭐한 뭐 패러디 수준 모티브 삼아서 응용해서 꿈속 세상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아, 다 미완성으로 끝나서 아쉽네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쏟았어요. 다 하루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 얘기 해드렸죠. 로또 번호 꿈 꺼가지고 로또 사러 딱 갔는데 46번이 없어. 꿈에서 46번이 나왔는데 46번이 없어. 마지막 일러스트인데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색감 잘 잡아놨는데 여기에 뭘 그리려고 했었나요? 사람이 이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표현하다가 딱 멈췄죠. 1년 반 전 그림이라 이어그리기가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꼭 모두 완성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디지털 쪽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을 좀 잊었어. 살짝 그 스킬이 다시 조금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소매 다시 해야겠다 하면서 머리카락 못하는 거랑 피부결 표현하는 거 연습하려고 했고 얘도 아쉽지. 두 명을 그리다 보니까 얼굴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나눈다면 하드웨어가 좀 강력한 상태라 아쉽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 카테! 아, 침 뱉지 마. 마지막에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해. 여기서 더 그린다면 그릴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작년 정도에 목탄으로 넘어왔어요. 네. 목탄을 한창 선생님이 하고 계셨고 그거 구경하다가 목탄 하나 더 그려볼래요 하셨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자료를 따라가기만 하는 고민이 있었어서 목탄 하나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새롭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랑 기억이 좀 다르네요. 증인이 없으니까 뭐 뒤에 물개 슈나우저 슈나우저까지 그리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선생님이 저거 던져줬어. 급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는 약간 잘 안 그려져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넘겨요 하고 안 완성하고 넘겼어. 목탄이 형태를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포인트를 잡아 그리다 보니까 회상력이 조금 더 뛰어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동시에 올리면서 재료의 표현도 조금 다르잖아요. 목탄은 깎으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연필과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했었고 그 대신 이런 어두운 톤과 착색이 굉장히 빨리 나와서 시간이 확실히 덜 걸리죠. 같은 완성도로 그리려면 사실 목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연필은 목탄의 이런 번지는 표현, 거친 표현들이 어렵고 또 빛을 받았을 때 흑연은 빛반사가 심한데 목탄은 빛반사가 없어서 보기에도 훨씬 편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기억나는 부분을 딱딱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배경 괜찮네. 첫 배경이네요. 아닌데? 아니잖아. 물개에서도 배경 그렸었는데? 세 번째잖아. 맘에 들어요, 코끼리. 실제 사진보다 그림이 약간 멋있어. 아우, 리나짱. 항상 강조하는 게 배경은 인위적이면 안 된다고. 기억나시나요? 네.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요? 목탄 했을 때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나요. 기분이 진짜 세게 그렸어요. 이렇게 따다닥 그렸나? 표현은 비슷한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들어간 기억이 나고 확실히 마지막에 그린 게 완성도가 높네요. 너무 행복했어. 자기야 왜 칭얼 거려. 박진영 짤. 좀 좋아해. 이때부터 생략을 많이 들어가면서 연상되게끔 만들어주고 있네요. 맞아요. 이것도 두 개 그렸어. 많이 뺐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첫 느낌이 딱 보여줄 것만 보여주게 설정된 게 보기가 좋네요. 자세히 봤을 때도 연상되게끔 표현을 줄이면서 그리면 좋은데 아직 그 부분은 살짝 부족해요. 얼굴 다 팔리잖아. 누군지 모르니 괜찮아. 원본 사진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가지고 맞아. 그림을 그리면서 아래 이제 하관을 그려갖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좀 있죠. 수술 전 사진인가? 후 사진입니다. 수술도 안 했어요. 탈모 수술. 머리숱 좀 많아지긴 했어. 점점 자신감이 붙긴 하네, 목탄 쓸 때. 이제는 막 그냥 쑥쑥쑥쑥 얹고 빼고. 목탄 느낌이 잘 난다. 재료가 숙달되면서 표현력이 올라가고 해석력이 같이 상승하긴 하는데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얘도 사실 완성도 안 높은데 그냥 끝내버리고 시간이 남아서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 제가 말하는 완성도가 꼭 사실적인 걸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알죠 알죠. 그림의 전체 짜임새를 얘기하는 거니. 선물
선물용 회사분 강아지. 어땠어요? 선물 드리니까. 진짜 좋아하셨어요. 되게 깜짝 놀라시고 주셨던 사진이랑 살짝 다르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목 하나가 막 세밀하게 똑같아요. 아직은 어려웠어가지고. 그런데도 똑같다고 좋아하셨어요. 목 한 마리 가질 수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말씀 안 하셨고요. 그런 부분은 모르니까. 회사도 층간소음이 심한가요? 모르겠네요. 공중제비 혹시? 공중제비는 안 보셨지만 이 선물을 주셨어요. 뭐 주셨죠? 핸드크림 받았습니다. 소분해서 갖고 와요. 다 썼어. 짱난다. 뿌리야. 은평군가 보네.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슬프네. 사실 노을이거든요. 컬러 사진으로 보면 진짜 예쁜 장면인데 심지어 목탄이야. 너무 화재 현장 같은. 이미 다 타들어가고 막. 좋은 시도였어요. 목탄으로 풍경을 그릴 때 포인트만 잡아서 그리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이런 부분이 면 처리가 아니라 드로잉식으로 들어갔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하고. 그렇겠다. 궁뎅이가 탐스러움. 엄청 통통하긴 하다. 표정을 참 잘 잡아서 그리는 게. 기분이랑 산 지 얼마 되셨죠? 7년? 횟수로만? 잘 아는 것들을 그리면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목탄화로 원하는 인물 그렸던 NC백커. 에? NCT. 지금 탈덕했어요? 탈덕까지는 아닌데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볼 일도 없고 찾지도 않게 되고. 귀가 살짝 작은 느낌이 이 그림에선 있는데 투시가 많이 들어간 자료일 것 같고 목탄으로 인물 그리기가 수월하진 않아요. 나 그린 줄. 열받게 하지 마세요. 침 좀 그만 뱉어. 차가워 죽겠네. 머리카락 쪽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소재도 목탄으로 그리기가 조금 더 수월했어요. 원본 자체에서 보여주는 요소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표현하니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미니. 아쉬운 점. 캐릭터 일러스트처럼 들어가서 소재를 잘 살리지 못한 느낌? 이해되는 게 원본 사진에 화장이 조금 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라인화되었고 이 라인화가 일러스트 같이 느껴지는 요소로 변제됐어요. 중간중간 살짝만 풀어줬으면 더 나았을 거고 머리카락 처리가 좋네요. 엠네서이? 포인트 위주로 진행이 되었었고 이때 선생님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던 걸로 기억해요. 몸통 부분 처리하는 거나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면 처리하다가 드로잉으로 빠지는 이런 부분들을 따로 설정해서 만들었고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죠. 이것도 잘 그렸네. 하는 거에 비해 잘 나온단 말이야. 내 기준이라서 그런가? 혹시 엄청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솔직히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인적으로 라마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특히 이런 배경이라던가 그때 아쉬운 점들을 얘기해 주셨었어. 기억나요? 그 아쉬운 점이 기억이 안 나요. 아쉬운 점을 기억해야 개선을 할 텐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집에 걸어두면 예쁘겠다. 마냥 행복하냐고. 여기가 입체감이 좀 떨어져 버리면 얘는 추상 쪽으로 흘러간다. 적절한 비율이 있어야 된다. 배경하고 개체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전작을 보면 연결되다가 라마가 나오잖아요. 배경하고 개체하고 분리가 돼버리면 약간 이질감이 들 수 있거든요. 안쪽 처리는 연상되게 잘 들어가셨네요. 이 주름이 하나하나 다 갈라져 있는데 비늘도 마찬가지. 있는 듯 없는 듯 잘 만드셨어요. 추임새로 승부 보는 거예요? 그럼요.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좋아요. 설명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열린 결말로 남겨놓는 이런 부분들. 재밌었어요. 고양이 그릴 때. 애용이가 약간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의 느낌이 뒤쪽으로 전달되는 이런 해석들도 보는 사람이 들 수가 있는 게 연상되는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잘 살려 그리셨네요. 도마뱀이에요? 이구아나예요? 카멜레온이에요? 도마뱀은 뱀이냐? 도마뱀도 뱀 종류 아닐까? 다리 있잖아. 그냥 파충류인가? 자화상을 그렸어요. 잘생겼네. 성형전. 원본이 되게 복잡해요. 어떻게 하면 줄여서 그리면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때쯤부터 해석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다뤄도 할 수 있겠죠? 성형호. 와, 다른 것보다 더 정성들인 것 같아. 그럼요. 목탄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거든. 자화상. 개인적으로 좀 크게 아쉬운 게 인중이 너무 이렇게 내가 좀 튀어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된 느낌? 그쵸. 실제로는 남다가 하관이 되게 좋아요. 저번에 배웠잖아요.
근데 그림에서는 구조가 튀어나와 보이면서 장점을 못 살렸어요. 개인적으로 나름 재밌게 그렸던 것 같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작업을 했네요. 잘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아까 스포했던 하트 2 목타나 버전. 털이 짧았는데 많이 길어졌네요. 요즘 좀 뽁실뽁실 덱스머리 했구나. 트렌드 따라야겠지?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있어요, 언니가. 배경하고 잘 연결해서 그리기도 하고 포인트도 목탄 재료 느낌으로 잡고 예전 같으면 이런 부분들 다 라인으로 따져 있을 텐데 재료를 잘 써야만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포인트를 잘 잡았다라고 느껴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복사판이라고. 칭찬이죠? 원치는 않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배우다 보니 타입이 좀 많이 닮아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만족스러워. 재료를 바꿨어요. UR로 넘어왔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페인팅을 해봤으니 UR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이 UR은 특이하게 수성 UR예요. 제가 수성 UR로 몇 번 연습을 해보다가 괜찮아서 추천드렸고 바로 또 첫 작으로 이 정도를 뽑아내셨네요. 붓터치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누가 보면 유화를 꽤 해봤던 사람으로 알겠어. 이런 터치들이요. 목탄에서 또 연결되기도 해요. 속면에서 바로 유화로 넘어왔다면 사실적인 느낌으로 그리려고 부드럽게 펴발랐을 확률이 높은데 목탄을 하다가 넘어오니 인상파처럼 면으로 툭툭 치면서 들어가는 이 느낌들을 마지막까지 살려놓은 게 색상 쓰는 법도 전체 분위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색감을 잘 잡았어요. 아래 부분에 배경색 살짝 넣어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원본보다 채도가 조금 높네요. 굵게 나왔다. 그러니까 편집을 잘했어야지. 누가 이렇게 했대? 나구나. 턱구조 어려웠고 턱이랑 연결되는 저쪽도 어렵고 붓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수염 이런 얇은 선들 표현하는 게 좀 더 얇은 사선붓이 있으면 더 수월했을 거고 취직하신 곳에 연봉이 높아서 물감을 막 손바닥만씩 짜버리니까 맨날 짜고 남아가지고 선생님 팔레트에 몰래 올려놔 고봉산이 되고 내 팔레트에 물감이 쌓여가는데 좋은 건가? 누가 자꾸 얹어놓는 거지? 여기까지 해서 디지털부터 목탄, 유화까지 일러스트 포함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급식 때부터 시작해서 급식이라기엔 재료를 바꿀 때마다 느꼈던 느낌이 있을까요? 아무리 기본기를 다지고 이런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거를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정도가 있으니까 여러 재료를 많이 써보고 나에게 맞는 거라던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이라던가 찾아가는 시야도 넓어져서 이해도가 좀 커집니다. 유화를 좀 더 많이 그리고 싶어요. 어렵기는 한데 만족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혼자 그리게 된다면 유화를 계속 연습하지 않을까.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이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타 지역으로 도망가시지 않나요? 네네, 유배 가요. 내가 할 대사를 먼저 쳐버리면 이렇게 반격을 하지 못하죠. 선빵 필승. 그림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급해요, 마음이 항상. 급하게 들어가. 약간의 그 감을 믿어가지고 건너 건너 뛰어. 사드의 어승분. 나중에 중간이 빠진 걸 보고 수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완성도에서 나사 빠진 게 티가 날 때가 있다. 배우시면서 그런 부분이 잘 갖춰졌던 것 같아요.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앞부분은 농담이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작업실에 5년을 다니셨는데 느낀 점이 있을까요? 5년... 칭찬하고 끝내라는 얘기. One hours later. 확실히 그건 있어요. 선생님한테 배우길 잘했다는 생각은 진짜 매번 들기는 해. 미술학원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를 들어오게 돼서 나는 데이터가 여기밖에 없긴 하지만 또 주변에 미술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미대 입시를 실제로 한 애도 있고 취미만 들어가서 그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들어보면은 확실히 체계가 달라요. 선생님은 진짜 A부터 Z가 있으면은 다 알려주고 다른 데에도 응용할 수 있게 목탄화에서 얻었던 향상된 스킬이 UI에 또 적용되고 그 체계를 쌓아주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취미반하고 이런 애들 얘기랑 내가 배우는 거는 과정이 퀄리티가 다른 것 같다. 다양한 소재, 다양한 그림들을 다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이 화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참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 별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 인상 박박 쓰고 끝내달라고 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피곤하네. 침 좀 그만 뱉어. 아, 빨리 끝내란 말이야. 오늘 즐거웠고요. 유아도 쌓이고 하면 또 리뷰할 기회가 있겠죠? 10년 차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빨리 나가서 밥이나 사줘.